박우식 김포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최근 결정된 GTX D노선을 탈당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박우식 의원과 전화 연결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참 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먼저 탈당의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지난 4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의 사실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GTX-D 김포 하남 원안 사수와 김포 한강선 김포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토부의 확정 고시 내용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제가 일관되게 밝혀왔듯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당을 떠나는 것은 국토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제 나름의 어떤 저항의 메시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당 민주당 내에 남아서 이 제가 계속 싸운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라는 사실을 제가 매일같이 느껴왔습니다. 저의 이 활동에 대한 시각과 기포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체감해 왔기 때문에 당 밖에서 이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GTX-D를 이렇게 탈당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김포시의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제가 어제 탈당에 변해서 다시 한번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실무기구 구성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은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 김포시 가장 큰 문제인 이런 이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부분이나 지하 GTX-D 김포 하남 어떤 이런 그 김포 하남 이 노선의 어떤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뭐 정책 토론회라든가 앞으로 있을 대선 공약에 이런 우리 김포시의 염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 문제는 여야 상관없이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짚어주셨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가요? 네, 뭐 저는 일단 그 민주당을 떠났고요. 저는 내년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